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돌보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 쪽이로 들어오면 쪽이라 어? 한번 쪽이 봐라. 누구 사람 죽이는 누구 선수잖아. 어둠 갖고 있다가 급하면 내가 확 들어보고. 예, 객천님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날이 밝으면 군홧발 소리와 함께 삶의 터전을 지키던 마지막 보루를 허물러 올 정부를 기다리는 밀양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제 결국 밀양 송전탑 공사를 맡고 있던 주민들의 농성장을 경찰력이 투입돼 철거했습니다. 11시간 동안 군사작전처럼 횡정 대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밀양 산동 내에는 할머니들과 수녀들의 울음과 비명,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신동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이른 아침 경남 밀양시 평반 마을은 비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행정 대집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평반마을 입구와 송전탑 건설구역 4곳 등 모두 5군데 농성장. 경찰 2천여 명과 밀양시청 공무원, 한전직원이 투입됐습니다. 한 주민은 옷까지 벗으며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움막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행정대집행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농성장마다 대화보다는 강제 진압이 우선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은 생각을 안 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가 이 서민들이 억울하게 이 먹고 개먹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각오로 하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어도 한전에서는 우리를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저거 우리는 불법이고 저건 합법이라면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로 생존권이 걸리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호소하고 또 대화를 해달라 정치권 종교계 호소를 했는데 또 한전이 안 움직이고 전혀 이제 이런 뭐 잘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고. 불법 시설물인 텐트 운목 철거 대집행을 밀양시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보한 뒤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경찰이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집행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 경찰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뭐 안전조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마치 안전조치가 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작부터 거의 한 70, 80%는 경찰이 와서 다 철거까지 뜯어냈거든요. 이거는 행정대집행 자체를 경찰이 집행한 것이지 그 밀양시청이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행정대집행법을 위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성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안전 문제가 우려됐지만 행정 대집행은 위험천만하게 진행됐습니다. 농성장 아래 파놓은 구덩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압 경력은 그 위를 지나다녔고 혼잡스런 상황에서 목에 감아놓은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목에 예예 뭐고 고리 걸어 간거 있었거든. 절단기를 끊기로 했거든. 그 있어가야 소용 없거든. 없는데 그래 이제 걸어 올라가 나와라 내 발로 걸어 나간다 했거든.
다시 맡겠습니다. 탈진하는 주민이 속출했지만 들 것이 없어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아, 119 불러주세요. 길터요, 길터! 지금 할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찍지 말고 길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충분히 예측된 일이잖아요. 들 것이 없다고요. 지금 신동관 앰뷸런스에 다시 와야 될 것이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무슨 행정대책을 하면서 이따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야? 아, 들 것이 그럼 강력 사람이 죽든 말든 여기 못보 있습니까? 못보 숨이 가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못보 못보 된다는 거야 지금? 왜? 아니요 못보로 돌고 들어가면 되지 뭐. 자 한번 잡는 거 세워놔. 하나 둘 셋. 15분 뒤 구급대가 와서야 앰뷸런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저항 없이 농성 중이던 수녀들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녀입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지 않은 수녀님이 이렇게 벌떡이 친 게 어딨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끌고 나왔잖아. 이거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까. 한전은 올 연말까지 미량 등의 송전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정작 신고리 원전 3호기는 품질 서류 위조와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준공이 내년 9월까지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신고리 3, 4호기 원전이 위조 부품 문제 때문에 완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언제 신고리 3, 4호기 준공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준공돼야만 사실 미량 송전선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 내집행을 이렇게 막 조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9년 동안 정부와 한전은 선로를 지중화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도 전자파 피해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뒤늦은 개별 보상책은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미량 문제를 더 끌면 원전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에 대집행을 강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투표를 통해서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 확대 정책 자체가 사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반발에 부딪힐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량 송전탑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원전 반대 여론이 더 강해지기 전에 기정사실화자라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량 주민들의 고압 송전선 반대 농성장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그리고 월드컵 시작 직전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